안녕하세요. 초큐TV입니다. 저희 지금 영월 힐링 캠프에서 2박 3일 마치고 나왔고요. 영월에 있는 요기능 캠핑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견지낚시 사부님인 민수 서연이 어머니께서 여기를 자주 오시나 봐요. 하고 아, 거기 가셨으면은 산골 짜장면 꼭 먹어보라고 되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고 어디 있지 생각은 했는데 나오다 보니까 요 힐링 캠프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시간도 12시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심도 그냥 먹고 가려고 맛있다고 추천해 주셨으니까 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조심히. 오, 야, 맛있겠다. 아, 나가, 일어났어요. 일어나, 이제 꺼, 핸드폰 꺼. 네. 혼자? 올라오셔. 야, 짜장면 나왔어. 오, 맛있겠다. 저희 지금 산골 짜장에서 짜장면이랑 볶음밥 맛있게 먹었고요. 지금 이제 요기능 캠핑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캠핑장에서 뵐게요. 뿅! 진짜 산림 무청하네. 진짜 싫어서. 공기가 안 좋을 수가 없어. 여기는. 야, 숨 좀 들이마셔, 얼른. 산돌이 와. 우리 자리가 결국 여기야. 저희 지금 영월에 있는 요기능 캠핑장 도착했는데요. 원래는 저 위에 있는 햇 사이트를 예약했다가 여기 내려왔는데 계곡 사이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로 이제 변경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 경사가 너무 져갖고 내려오면서 저기 좀 긁혔네요. 트레일러 끊시는 분들은 계곡도는 안 오셔야 될것 같아. 다 끌려요. 저희 지금 여기 와갖고 계곡둔에 오늘 저희 전세 캠핑이어서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사이트 치고 있습니다. 얼른 텐트부터 치고 올게요. 한 시간 전에 넣었던 거 다시 빼서 설치하니까 기분이 어때? 욕 나오지? 이게 참 신기하다. 칠 때는 이런 짓을 하지 그냥 한 번도 그냥 있을 거 이러잖아. 다 치고 나면 그래, 언제쯤 여기 또 와, 그래. 잘했다, 이런다. 다 치고 나서 앉아서 쉴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좋아요. 원래 처음에는 진짜 이거만한 게 없네요, 음료수로. 저희 지금 텐트 설치 다 완료했습니다. 철수한 지 1시간 만에 다시 세팅을 했고요. 힘들긴 힘들어요. 지금 여기 요기능 캠핑장 계곡존에는 저희만 지금 전세 캠핑이에요. 계곡존은 저희밖에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높은 언덕길을 내려와야 돼요. 하고 저기 아래쯤에서 차 바닥이 좀 긁혔거든요. 그 견인할 때 하는 그 고리 있잖아요. 차 하부에 있는 거. 거기가 슥 긁고 내려왔습니다. 하고 폴딩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감안하고 내려온 이유는 저기 이 사이트 바로 앞으로 있는 이 계곡. 여기 원래는 저 위에 수영장 앞에 햇 사이트에 예약을 했었는데 여기 딱 왔는데 계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계곡 보이시죠?
이렇게 잘 정돈된 계곡이 있어가지고 에이 차 긁히든 말든 오르막길이든 뭐든 몰라 그러고 그냥 긁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앞에다가 어차피 저희 전세 캠핑이라서 그늘막 텐트까지 쳐놨어요. 아 죽이죠. 이 계곡 때문에 힘들게 내려와서 쳤어요. 여기 우리 소의 민서한테 가슴까지 물이 오거든요. 깊이가. 그래서 뭐 아이들 걱정 없이 놀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물고기도 많고. 이슬똑똑 마실 사람? 안 마셔? 아 이제 저희도 수영복 갈아입고 좀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더워. 땀을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여기 영월 요기는 캠핑장도 물이 되게 맛있습니다. 물이 엄청 맑아요. 들어가볼까요? 네, 갑시다. 들어볼게요. 시원해. 갑자기 텐트가 없어져서 놀라셨죠? 뭐 태풍이나 이런 거 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여기 계곡 뷰 때문에 이 언덕길을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 밑부분에서 좀 긁히고 그랬는데 제가 승용차인데 짐을 다 복귀하는 날 짐을 다 싣고 나서는 아 올라갈 때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짐들 다 빼서 지금 가벼운 김에 그냥 올라갔어요. 지금 저 달 자리로 올려놨고요. 그래도 좀 긁히면서 올라왔어요. 제가 뷰를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셔갖고 아버지 차도 있고 해갖고 짐을 다시 싹 옮기고 있어요. 아이고 도대체 텐트 설치랑 철수를 하루에 두 번씩 하네요. 이놈의 계곡 바라보려다가 아주 개고생합니다. 아휴 얼른 이거 다 정리부터 하고 올게요. 지금 여기 달 3번 자리로 옮겨서 텐트 다시 설치하고 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죽겠다 진짜. 이게 뭔 개고생이야. 아휴. 그래도 복귀하는 날 속 끓이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딱 설치부터 하고 올게요. 저기 애들 보이시나요? 지금 상 들고 오는 거. 왜 이렇게 웃음이 나냐?
저희 이제 텐트 설치 다시 다 완료했습니다. 꼭 지금 도착해서 텐트 친 것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게 저희가 뭐 다 패킹해서 넣은 게 아니고 그냥 옆으로 빼놨다가 차로 다 그대로 갖고 올라와서 다시 세팅하는 거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오래 걸렸지? 오래 걸렸니? 네. 너야 오래 걸렸지. 지금 이렇게 세팅 다 완료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땀 흘리고 지금 샤워하고 나온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저 속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을까? 오늘 가려고 하는 거 내가 못 가게 막았거든요. 지금. 저녁 맛있게 먹을 것 같네. 애봉님 살만해? 이제 스크린 내릴게. 여기 풀. 어우, 돼. 돼. 치고, 피고, 치고, 피고. 그래도 접는 거 얼른 후딱 접어놨네. 근데 그것만 올라올 때도 걸리잖아. 저 빈 건데도. 우리 아빠가. 큰일 했어. 엄마 이러니까 내가 못 가게 하는 거지. 아까 3시에 가버려서 우리 새끼도 못 걸 뻔했냐. 너무 맛있는 거야. 돼요? 네?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 왜 그러지? 그러게요. 제 핸드폰이 문제인지 계속 안 되네요. 식사 좀 하셨어요? 예, 저도 먹고 내려왔습니다. 네.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혹시나 보고 제가 이거 옮길게요. 네네네. 아, 또 옮긴다고? 아, 차. 올라오겠어요? 어떻게? 잘 올라오겠어요? 네. 다 밑에 다 나갔어. 내려갈 때는 그런 대로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가 다 나가. 그래갖고 차 저기 트레일러만 올라오고. 네, 막 혹시 짐 다 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 내려가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웬만하면은 저거 하는데 네. 예약하기 전에 네. 제가 사장님 많이 끌어보신 것 같아서 원래는 좀 해 있어 이도를 했어요. 근데 안돼 계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저기 가고 싶다 해갖고 그냥 에이 뭐 저렇게 내리막길 오르막길 몇 번 다녀봐서 내려갔는데 아 이거 올라올 때가 문제일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내려갈 때 그게 닿고 막 그러고 네.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갖고 빈 트레일러 끌어 올리고 짐은 아빠 차로다가 아빠 네. 차는 조금 높으니까 그걸로 다 짐 다 다 끌어. 저는 괜찮아요. 짐 짓는 거 그냥 트레일러. 예, 네, 카고 트레일러 이런 거 괜찮은데. 제게 뭐 SUV 4륜이면 또 충분한데 제가 승용차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 내려가면 꼭 긁히고 하면은. 네, 맞아요. 긁혀요. 그거는 내려보내시지 않는 게 좋다. 아야! 어이구. 이거야. 내일 아침 뭐 먹고 싶어? 역시. 내일 점심 뭐 먹을래? 빵국수 내고. 세트 돈가스 아침 9시에 무조건 할 거야. 이게. 아, 뭐 흔드는 거야 가져가세요. 엄마는 이게 여행이 쉽게 있지 않잖아. 안 굽혔다고? 시청자 여러분, 김소희가 지금 방구 읽혔습니다. 오빠가 썼잖아. 오빠가 쓴 거잖아. 아, 들어 죽겠네, 진짜. 저 밑에 한번 대고. 대고? 나 아까 너무 좋아 보였어. 그 에메랄드 빛 대고. 대구의 에메랄드 빛이었잖아. 내려가도 됐다. 왜 이래?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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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김소야 놀라는 거 포인트 장면이야.
장면이야. 그래, 포인트 장면이야. 수혜야, 수혜야, 수혜야. 나 이거 김수혜. 오징어 공 벌려봐. 저희 저녁 먹고 설거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텐트 옮기면서 땀을 좀 흘려가지고 샤워까지 싹 하고 지금 이제 자러 들어왔습니다. 밤하고 내일 오전 사이에 비 예보가 좀 있더라고요. 갖고 여기다가 이거 아 반스 나와요? 이거 지금 안에다가 폴대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남자 팬티 뭐 어때? 여자 공유하는데 폴대 다 해가지고 저 안에다 다 덜어놨어요. 오우 애봉이 귀신 같아. 무서워 왜 이래? 어머니도 이제 주무셔야죠. 저는 이만 자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뿅. 안녕히 주무세요. 뿅. 안녕하세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어머니 아버지 가셨네요. 새벽에 야반도주 하셨어요. 차 있던 곳인데 도대체 새벽 몇 시에 나가신지 모르겠네요. 새벽에 비가 좀 제법 내렸어요. 아침에도 조금씩 온 것 같은데 야 4박 5일 왔는데 벌써 오늘이 4일째예요.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가네. 와, 시간 금방 가네. 어제는 텐트 설치랑 철수를 두 번씩 했잖아요. 총 네 번. 힐링캠프에서 나올 때 철수, 여기 와서 세팅, 다시 자리 옮기려고 철수, 다시 세팅. 하루가 너무 바쁘게 금방 지나갔네. 아, 역시 아침부터 맑으네요. 오늘은 견지낚시 해야지. 어우 물 맑다. 아, 여름이 이렇게 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한 1주만 지나도 저는 이제 많이 쌀쌀해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기 강원도 영월에 있어서 그런지 더 쌀쌀해요. 3일 내내 전기장판 온도 켜고 잤잖아요. 아우 물 맑다. 내년에나 다시 올 수 있겠죠? 이런 곳을. 아 커피 맛있다. 제가 여기 휴가 출발하기 전에 그 예그리나에서 40도 폭염 캠핑을 올리고 왔거든요. 여기는 정반대네. 폭염이 뭔가요? 라는 분위기에 쌀쌀하고 시원하고 가을을 미리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에 가면 또 더울지 모르겠는데 가을을 미리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만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 온 보람이 있네요. 멀리 온 보람이 있어요. 또 아침 먹을 준비를 해야겠네요. 이 주말에 여기 구름 계곡 네 자리 다 꽉 찼던데. 다 꽉 찼어요, 주말. 폴딩 트레일러도 오면 좋은데, 경사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아침 먹으러 갑시다. 아까 새벽부터 비가 좀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침까지도 좀 부슬부슬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하늘이 조금 맑아지고, 예보에도 이제 차츰 그친다고 하네요. 그래갖고 말릴라고 다 올려놨습니다. 우레탄하고
숨 좀 쉬라고. 이렇게 빨래도 밖으로 다 빼놨어요. 그리고 저희 아침 이제 먹을 건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아침은 컵라면으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캠핑 4일째인데 라면을 한 번도 안 먹었어. 아빠, 이거는 우리, 캠핑 우리, 음식에 대한 아빠, 죄야. 아빠, 우리는 튀김 운동 먹고 싶어서 매점에서 사왔잖아. 추억의 라면인데 이거. 나도 우리 튀김 우동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왜 도시락이 왜 추억이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네모난 가게 있는 라면이 나왔어. 아, 원래 라면은 동그랗잖아. 근데 이렇게 네모난 가게 나와갖고 신기해하고 맛있어서 되게 좋아했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완전 얇아? 그러니까 옛날보다 양이 조금 쪘다. 그래서 나 학교 다닐 때 이거 3개 먹었다니까. 오늘 해가 쨍하니 안 비치네. 아빠, 이것도 원래 불요리를 하는 거야. 승마가 말했잖아. 그건 누구 하는 거라고. 얇을수록 매워? 아, 그건 두꺼울수록 안 맵구나. 아니야, 종류가 틀린 것 뿐이야. 나는 점심을 못 먹었어? 점심도 먹었어? 점심 군것질 하러 갔는데? 점심시간엔 밥 안 줘, 그냥? 군것질 하고 있대요. 여기 당당하게 말했어. 어딨어? 벌써 다 먹었어? 너. 아! 몰라, 찌러. 에휴, 바보들. 저것도 왜.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오래 걸려. 오, 슈퍼맨! 오, 조심해! 우리의 작전이야. 오빠한테 걸려있어. 가자. 어, 큰 거, 큰 거야, 큰 거다. 야, 다쳐. 저 고추 잠자리 물에 빠졌거든. 조심히 빼서 돌 위에 올려놔줘. 돌 위에 조심히 올려놔. 날개 찢어지지 않게. 두 손으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날개 젖어서 찢어져. 옳지. 뭐해, 잠자리 있어도. 됐어. 이제 나도 날개 마르면 날아갈 거야. 아빠 여기, 아빠 여기 통발도 있다. 그러네. 맛있어? 소야, 너 바지 좀 내려. 야, 한 입 먹으란 소리 없냐? 어떻게 된 게? 어? 이 치사 빵구리들아, 한 입 먹어보란 소리가 없어. 야, 표정 다 익혔어. 표정이 다 익혔어.
저희 지금 물놀이 3시간? 한 4시간 가까이 하고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체력 방전. 그 토끼우리 왔네. 관심 없어. 아, 캠핑장 주변에 풀들은 먹일 수가 없고 상추. 상추 있으면 물기 없애고. 캠핑장 방을 잠아야 왜 캠핑장 주변에 풀 조금만 토끼에게 나눠주세요. 토끼 만 만져보는 시간도 있네. 오전 몇 시에 오전? 주말에 하나 보다. 사료 먹네 토끼? 아빠 일로 와봐. 토끼들 사료를 먹는구나. 아빠 우리 놀이터 가봐. 응 놀아. 죽을 순 없어. 슬리퍼 있어. 슬리퍼라서 힘들겠다. 오메. 됐다. 야 이 옷 털어. 아 맛있겠다. 쟤 엄마가 고등어 굽고 있다. 이거 먹어? 응. 맛있어. 오빠 접시 하나 갖고 생선 줄게. 응? 생선 줄 테니까 접시 하나만 꺼내가지고. 매워. 보통 시작해서. 안 맵는데? 이게 미쳐 맞아요? 나 안 맵지 않아 아빠? 보통 밥도 한 번 먹었어 아빠. 오늘 유리타고만 먹은 거야? 응. 아 고즈넉하다. 2박이든 3박이든 4박이든 갈 때 되면 아쉬운 거 똑같아. 5박이든 4박이든 근데 여기에서 4박 있고 싶다. 우리 개인 폭포 한 번만 더 가자. 왜? 가자만. 우리 사람도 한 번만 더 가면 안 돼? 나 한 번밖에 못 봤어. 우리 카라반을 한 번밖에 못 가. 이것들이 무슨 말 치고 있어. 그죠 뭐? 캠핑장으로 카라반 나 밥에 가면 고소하게 먹을 거야. 아빠 물 일어난 김에 너 앉아있는데 뭘 일어난 김에야. 앉아있는 김에 일어나는 김에 물. 지금 저희 저녁 먹고 설거지 다 해왔습니다. 애봉님 안 가? 안 가? 얼음 경고 떴어? 아유 등도 안 켜놓고 있네. 바닥 오일인데 제빙기가 있어서 얼음을 계속 충당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 두통이 큰 거네. 그러니까 집에서 그 두통이랑 체감 물하고 녹은 게 그게 진짜 오래 간다. 확실히 틀려. 여기 와서 미지근한 물 담그면 바로 그냥 녹아버렸는데 틀리네. 친구 사귀어서 놀고 있네. 뭐라는 거야? 다 배불리 먹었으니 또 소화해야지. 저녁 공기 되게 고즈넉하지. 그냥 좋다라는 뭐. 저녁 공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부터 그러니까 조용하고 뭔가 좀. 지금 조용해? 아 시끄럽구나. 자꾸 전번 캠핑부터 그 말을 쓰는. 왜 자꾸 쓰는 거야? 좀 있어 보이잖아. 그냥 좋다 해. 알았어. 평상시대로 안 어울리게. 아까 전에 아이스크림 사 먹었잖아. 그때 아이스크림 몇 개 없었어. 아까 집에 왔잖아 새로. 그러고 왔는데 막 불화복고 나고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민서수의 눈 시동그래져갖고 저거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빠가 아까 슈팅스타 사줘서 저거 못 먹은 거로. 이 말이야 막걸리야. 원래 슈팅스타 싫어하는데. 지들이 먹고 싶다 했고 사 먹더니. 아까 왜 코너 가고. 안 계신가 보다. 브라보코는 나도 먹고 싶다. 브라보코 하나 갖다 나눠 먹자 우리.
어? 카메라가 없어? 몰라. 애들 없을 때 얼른 먹자. 맛있다. 애들 몰래 먹으니까 더 맛있지. 응. 여기서 먹다 걸리면 끝장이야. 어? 애들한테 걸리면 끝장이야. 아까 쥐들은 먹었잖아. 근데 왜 자꾸 나 한 입 먹을 때 주는 거야? 어? 어? 미안해. 계속 왔어? 네. 왜 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게 무섭고 긴장되냐? 뭐 딱히 뭐 잘못하고 있는 잘못한 건 없는데. 입술 다 닦고 들어가. 난 안 묻었어. 걸리면 끝장난다. 당신 봐. 내가 뭐냐. 다 놀았어, 민서? 너! 뭐해?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엄청. 너 흘렸어? 오줌 쌌어? 아니. 그럼 뭐야? 물 잘 잤어. 뭐하다가? 신발이 물에 있어서 찌찌이 개쎄도 물을 틀었는데 푹. 귀엽다. 가서 옷 갈아입어. 빨리 가방에서 옷 꺼내서. 얼른 강민서. 옷 갈아입고 와. 빨리 옷 갈아입고 와. 야, 더러워. 자, 음료수 먹어. 니네 음료수 있잖아. 냉장고에. 이거 짜줘. 수영장은 끝났어. 빨리 가, 옷 갈아입어, 너. 빨간만. 살렸습니다. 저 뒤 왜 왔지? 무리가 안 보이니까 찾아온 거야. 근데 안 걸린 게 더 되고. 빨리 먹어. 못 봤나 봐, 다행히. 우와. 아이스크림 까기 썼거든요. 저 못 봤나 해. 봤으면 저게 뭐야 하고 물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내 입에 아무도 있었어? 어. 잘 먹고 있어. 근데 우린 뭐 잘못했어? 쟤네 안 주고 먹는 게 잘못한 거지. 저희 이제 실방도 재밌게 마무리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좀 정리를 안 해서 되게 어수선하죠. 지금 좀 전에 양치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저희 실방할 때 핸드폰 걸어놨고요. 저 자리에 앉아서 실방 잘 했어요. 지금은 그 모기향을 펴놔가지고 연기가 좀 뿌해서 환기시키려고 좀 잠깐 열어놨습니다. 저희 이만 자고요.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복귀할 준비 해야겠네요. 저희는 이만 자보겠습니다. 애봉님 인사.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뿅. 안녕하세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아침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8시거든요. 오늘 이게 습도가 높아. 8시고 오늘 저희가 복귀하는 날이라서 얼른 밥 먹고 정리하려고요. 저희 뭐 양옆 사이트로 다 오늘 입실자가 계시고 오늘 금요일이라 수영장 물 빼고 다시 받고 계시네요. 청소하고. 좀 주위 분들도 다 일어나셨어요. 다 일어나셨고 제가 영월이라 거리도 멀고 해가지고 얼른 먹고 이제 정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밥 뭐 먹어요? 어? 밥 뭐 먹어요? 와우! 좋았어. 걷어냈더니 저기 햇빛이 쪄가지고
저희 오늘 생 야외에서 밥 먹습니다. 여기 그늘로 옮겨놨어요. 생 야외에서 먹네. 매미 울음소리 좋지 않아? 아, 여기 맛있다. 진짜 4박이 꿈 같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가지? 근데 순대국에 있는 들어있는 순대보다 우리가 산 순대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지? 아, 맛이 진하다. 어젯밤에 가을 캠핑 하다가 갑자기 또 여름 캠핑 넘어왔어. 응? 야, 곱하기 2를? 아. 500? 무슨 소리야? 다른 자리는 햇빛이 좀 들어있고, 여기 달 4번 자리는 아침에 계속 그늘이네. 달 3번 자리는 오후에 그늘이 많아요. 햇빛이 이렇게 하고 위로 뜨니까 절로 넘어가다 보니까 가려져서 그늘이 많더라고. 저희 이제 여기 정리 다 마무리 했습니다. 영월에서 2019년 여름휴가 4박 5일 재밌게 잘 지냈는데요. 지금 마지막 2박 여기는 캠핑장에서도 재밌게 지냈습니다. 거리가 먼 게 너무 아쉽네요. 가까우면 진짜 자주 올 것 같은데 이제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이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캠핑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민서 인사! 다시! 민서 인사 시작! 구독, 좋아요, 쨈쨈, 빵빵! 감사합니다. 마지막 뒷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실방에서 베이징에서 일하는 도니님이랑 양행도님께서 아이들 간식 사주라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떠나기 전에 애들 아이스크림 간식 하나씩 먹여서 가려고요. 아이들은 지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화장실 들리는 줄 알아요. 다 적어놨어. 도니님이랑 양행주님이 너네들 아이스크림 사 갖고 와. 야호! 엄마는 빵 빠래. 엄마는 빵 빠래? 아빠는? 아빠도 빵 빠래. 내가 그러니까. 아, 한 번에 다 그동안 했던 거. 나가서 가. 여기다 부스락 돌리지 말고. 인사하고 사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쓰레기 버리고 가.
군인님 이름 누구? 양인군. 양주. 양주는 뭐야? 양인주. 나 빵빠래. 눈물의 빵빠래. 아, 혹시? 사장님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합니다. 얼른, 얼른. 차에 자, 타 이제. 먹고 출발해 가서. 먹고 출발해는 뭐야? 다 먹고 타? 가라고. 그냥 시원한 에어컨바람 아래서 먹으면 안 돼? 어, 그래요. 가. 오빠 쓰레기 버리기 귀찮아. 어, 먹고 타야 돼.